반갑습니다, 아보이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내 마음대로 투수 캐릭터 만들어주기. 지금 여기 옆에 보이는 이분들 중 랜덤으로 한 분을 뽑아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그럼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목만 4번 바뀐 컨텐츠. 아니야, 제목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혹시라도 컨텐츠 주제 괜찮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럼 한번 추첨해 보도록 할게요. 피카츄! 오! 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와! 1021님! 자, 이제! 와! 그림 퀄리티는 제 마음대로고요. 적어주셔야 될 거를 제가 쭉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뭐 자기가 남성이면 남자라고 적고 여자면 여자라고 적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머리 뭐 색이나 뭐 모양 하고 싶은 거 없으면 내 맘대로 할 거야. 눈 색 뭐 모양 뭐 날카롭게 해달라는 거나 둥글게 그려달라거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 있지? 옷이나 캐릭 컨셉이나 액세서리 있잖아요. 적기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왜냐? 내가 알아서 그냥 그릴 거거든요. 내 맘대로 할 거거든요. 내 맘대로 할 거거든요. SCP-1049 SCP요? SCP-049가 뭔데요? 나 사람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049. 일단 들어가자. 머리 색깔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딱 알려주신 거. SCP-049 느낌. 알아서. 이거 두 개 알아서. 랜덤으로 내 마음대로. 자, 그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공사구 캐릭터가 약간 검은 망토에 그 뭐라 그랬지, 까마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잡초단 컬러가 블랙 플러스 파랑이란 말이에요. 새싹이 파랑이니까요. 검정의 파랑색 컨셉으로 색깔을 정하고, 가면? 맞아. 역병 의사 같은 느낌이거든. 흑색병 의사, 맞아. 머리 모양도 어떻게 할까? 제 별명이 까마귀라서 이걸 골랐네요. 아, 나 까마귀 좋아하는데. 까마귀 보면 키우고 싶다는 생각 안 드나요? 난 그렇던데. 까마귀 키우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들? 까마귀가 똑똑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까마귀 키우면 뭔가 소통되고 재밌을 것 같아. 왜 물음표가 많이 올라오지? 나만 그래? 은근 들긴 한데, 그치? 맞다니까? 조류공포증이 있다고? 그러면 또 어쩔 수가 없네. 후원님 파이리. 뭐? 파이리? 뭐? 파이리? 파이리라고 그랬어? 아, 파이팅! 아, 파이팅! 내 손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지. 방금 멘트 약간 중이중이했어요. 크크크. 여름인데 후드티? 뭐 어때? 캐릭터인데. 뭐 어때? 내 캐릭터는 맨날 스웨터 노란 색깔 긴 거 맨날 입고 있는데 사계절 하러 온종일 되네.
계속 옆에서 빵 굽겨. 근데 옆에서 빵 굽기니까 냄새가 계속 올라와. 엄지가 옆에서 계속 빵 굽히는데. 엄지요. 엄지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근데 계속 자면서 빵 굽히는 거예요. 이걸 엄지가 낀 걸로 바꾸시네. 아니, 엄지가 꼈다고요. 제가 낀 게 아니고. 그냥 엄지 빵구 냄새가 계속 나. 맞잖아. 어? 십자가 목걸이 너무 좋다. 난 불교인데. 아, 그래. 아, 그랬구나. 불교구나. 아, 알았어. 야, 뺄게, 뺄게. 야, 빼자. 안 되겠다. 보내드리고, 다음 신청은 다음 신청은 항상 신청은 생방송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이 좋으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